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놀라운 사운드, 극강의 네. 연주감으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스털링 바이 뮤직맨.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2021년 새로운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레오 팬더가 1970년대에 디자인했던 뮤직맨의 기타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스팅레이 SR30 모델과 빈티지한 감각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모던 클래식 네. 컨레스 CT50, 마스 볼타와 에더 드라이브인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오마 로드리게즈 로페즈와 합작한 마리포사. 네. 이 세대의 기타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지금까지 연구한 기술의 총집합체이며 앞으로 네.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모델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SR30, CT50 험싱싱, 네. 마리포사.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1 스털링 바이 뮤직맨 대표 모델 3종을 은총 씨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뮤직맨은 뮤직맨이다. 아, 그렇죠. 스털링이 이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뮤직맨의 쉐입과 디자인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뮤직맨의 DNA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라는 점이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 제가 은총 씨가 연주하는 동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역시 기타는 험버커야. 아, 네. 이 뭐랄까 굉장히 정제돼 있지만 굉장히 후끈한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하는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세대의 기타, 2021년 새로 출시된 모델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뮤직맨을 대표할 기타들이다, 스털링 바이 뮤직맨을 대표할 기타들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다뤄봤던 세 기타는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었고요. 뭐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라고 하지만 역시나 퀄리티 면에서는 잘 컨트롤한다라는 것도 들고, 사실 뭐 가격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이고요. 기본적으로 세 기타들이 색깔이 다 있었습니다만, 역시 두 번째 다뤘던 기타가 아무래도 좀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그 일단 싱글톤이라든가 그런 클린톤에서 나오지는 그 시원하게 샤하게 빠지는 하이가 엣지있게 나오는 그 소리들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이세 기타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역시나 이 험버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맞습니다. 에너지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첫 번째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리는 굉장히 두텁고 좋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넥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좀 플레이하기 좀 힘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기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밸런스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되게 치기 편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제 그 그쵸, 고전을 디스토션에 쏟아냈죠. 디스토션에서 그 했던 게 자연스러운 그 사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기타 중에서 마지막에 했지만 생긴 것도 약간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역시나 에너지도 제일 좋았고, 이그 드라이브를 먹었을 때그 쏟아내는 힘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락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만큼 또 좋은 기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클린톤도 굉장히 좋고, 근데 역시나 느끼는 거는 제가 뭐 기어 타임즈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늘 말씀 많이 들었던, 저희 플라이어스 가이드에서도 이제 뮤직맨 특집 같은 거쓸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뮤직맨 기타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 손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플레이할 때도 제일 편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뮤직맨은 누가 가져다 줘도, 누가 갖다 쳐도 굉장히 플레이하기 정말 좋은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매장 오셔서 스털링 바이 뮤직맨 이 시리즈도 한번 쳐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총 씨께서 이 마리포사 마지막에 연주했던 기타가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주자 얼굴 보면 더 깜짝 아, 놀랍니다. 그래요? 이 마스볼타, 제가 이 마스볼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한 곡을 추천을 드리자면 데이 오브 바포멧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링크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그 노래를, 물론 이 기타로 연주를 한건 아니지만 이 마스볼타 음악이 진수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앳더 드라이브인 시절에 이두 명이 있어요. 이 아까 얘기했던 오마 로드리게즈 로페즈랑 이 다른 이제 친구랑 해서 이 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둘이서는 거의 뭐 이제 무대를 거의 막 뭐랄까 뭐 이렇게 막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는 스타일의 두 명이 있었고, 나머지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얌전하게 기타를 연주하는, 이렇게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지더라고요. 팀이 쪼개져서 그두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마스볼타를 결성을 했는데, 이 마스볼타에서는 중간에 2008년도까지 존 프리시한테도 연주를 했었습니다. 제가 연주를 했었고 굉장히 멋진 팀인데, 이그 연주자의 개성이 잘 담겨 있는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다른 브랜드에선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이 뮤직맨, 스털링 바이 뮤직맨은 항상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천편일률적인 기타들, 나는 싫다, 개성을 찾는다, 완벽한 사운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레르위안 가이드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